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,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심을 지원해 주신다는 분께서도 계시는군요. 아, 심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아, 반갑습니다, 쇼머치님. 쇼머치님께서 심을 또 쓰신다고 하시고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버프 프리즈 혹시 있습니까? 아, 네,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준비되어 있습니까? 네. 아, 아, 물약을 안 먹었군요, 제가. 아, 황금불 물약을 먹어야겠군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습니다. 자, 일단은 쉬프트가 파인드죠. 파인드를 쓰고 스택은 뭘로 써야 됩니까? 그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쓰시면 되는데. 어? 극딜기 누르고 있는 겁니까? 아니, 그냥 Q는 한번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딜레이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. 아, 근데 잘 모르겠는데 깼습니다. 어, 잘 모르겠는데 깬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어, 굉장히 쉽지 않군요. 뭔가 공속이 되게 느린 것 같네. 어떻게 보면 W가 무적기란 얘기지요. 어, W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근데 맞은 것 같습니다. 아, 죽었습니다. 아, W가 약간 위험한 스킬이로군요. 아, 아, 이 스킬도 좀 써줘야 되겠군. 오케이. 이 스킬 써주는 게 좋죠. 어떻습니까? 어떤 스킬? 아, 아, 왔다 가,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, 그거 써주면 좋죠. 가벨 할 때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, 어, 간 거 같은데? 아, 어, 사람, 이제 사람.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? 방송 딜레이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. 아, 아니, 그냥 상황이 어떻냐고요. 어,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알, 알키가 좀 세 보입니다, 그 스킬이. 아, 제가 안 쓰고 있는 스킬이 있습니까, 혹시?
지금 딱히 없어 보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다행입니다. 아, 이게 극딜기가 약간 바인드 스킬 같은 것도 있나요, 혹시? 굳이 극딜기를 썼을 때 바인드를 쓰고 써야 되는 게 있습니까, 혹시? 지금 Q에 있는 게 마지막에 딱 데미지 들어갈 때 제일 세게 들어가가지고 바인드 했을 때 좀 아 막판에 아 네 어 죽었다. 아, 아 이런 이런 건 아, 깨는 그림이긴 한 것 같은데 말이 지금. 아, 하다 보니 뭔가 대충, 뭔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무적기 쓰다가 뒤졌습니다. 아, 아,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아,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인다. 약간 느낌이 좋지 않아? 아, 제가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 분석 좀 부탁합니다. 근데 악뷰 자체가 커기 어려워서. 안 죽으면 깨는 각인 것 같은데. 아, 오, 위험해 보여. 진짜 위험해 보인다. 어이구, 어이구. 어우, 야야. 어, 죽은 거 아니야? 어, 살았다. 와. 야야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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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아 1대카로군요 또. 아 또 깨는 각인데 또 1대카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. 오! 아 고맙습니다. 아 이거는 컨트롤 미숙인 것 같습니다. 본인분께서는 왜 못 깨셨나요? 저도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서 못 깬 것 같습니다. 아, 아 그렇군요. 아, 근데 저한테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? 못 깰 거 아시지 않았습니까? 어, 먼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뭐.
아쉽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아 제가 캐릭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이게 제가 그냥 하나의 스킬로 그냥 천천히 깨는 게 좀 어땠나. 아 혹시 저 고맙습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네 떠나기 전에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? 뭐 딱히 없습니다. 아 아이템 세팅에서는 제가 고민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십니까? 아 네 좋습니다. 아 12% 반지. 아 15%. 아 전체적으로 에픽 돌돌의 유니크 무기를 착용하고 계시고 70%작의 무기를 쓰고 계시는군요. 아 에디 공식사 언젠가는 바꾸려고 합니다. 아 유니크 15%인데 에디가 2%. 아 이거 최근에 만든 아이템입니까? 어떻습니까? 상의? 상의 저거 경매장에서 4억 주고 산 겁니다. 아 4억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겁니까? 쓰다가 뭐 4억에 가보진 하는 것 같아서 샀습니다. 강한불 돌리는 겁니까 이거? 네, 뭐 그때도 추업이 안 돼 있어갖고 추업은 계속 손보고 있는 중. 61초. 아 무리하게 약간 좋습니다. 아 장갑은 특이하게 덱 18%를 쓰고 계시는군요. 저 큐브 돌리다가 떴는데 저거 팔고 이제 새로 하려고 생각합니다. 자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?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잠깐만요. 자기 30% 5작에 70% 한작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아 그렇군요. 저 이거 뭐 투자 예정이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? 이번 연안에 한 100억 정도 투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 링크도 아직 약간 좀 덜 돼 있는 작업들이 있군요. 링크는 지금 다른 캐릭터도 쓰고 있는 게 있어갖고. 없는 게 아크 일리움인가요? 아크 키웠지요. 일리움이 없는 것 같은데. 아 네 일리움 없어요. 링크 키우고 이제 아이템은 돈이 들어오면은 저라면은 100억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100억 정도가 쓸 수 있다면은 10억, 20억, 30억, 40억, 50억, 60억, 70억, 80억. 선택이 딱 두 가지 정도 있겠네요. 뭐냐 가성비 갑으로 해가지고 17성의 아이템들을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. 쓰다가 바로 파는 것들이 그 정도 이제 현재 지향적 템 세팅 당장 세게 나올 수 있는 거.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사는 건데 그건 아마도 V당 한 10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더 들 가능성이 높죠. 아무래도 앱술 같은 건 100주업이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니까 한 15억 V당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무기력 쪽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해하셨나요? 혹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? 네네.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올릴 건지 아니면 한 부위씩 맞출지 그 정도를 좀 생각할 라인업인 것 같아요. 그죠?
이제는 슬슬 에디 두 줄도 좀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버스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. 근데 반지는 그 SS링 지금 가기엔 좀 늦었죠? 아 SS링이요? 어차피 보장이 깨진단 말이에요. 템 세팅이 들어가면은. 네네. 아 데아시도스를 유지한다면은 데아시도스를 쓰는 건데 SS링 가기에는 애매하긴 하죠.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빠질 수 있는 게 실상은 코스모스링이잖아요. 당장은. 그렇죠. 아니면 4 이벤트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4 이벤트링 뭐 그게 더 효율이 잘 나온다면 뭐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보장이 두 개 빠지면은 4 이벤트링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. 지금 실블링보다는 4 이벤트링이 좋으니까. 보장이 깨진다. 보장은 9세트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보장은 9세트를 유지하고 나머지 템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제일 급한 템이 뭐 한 두 개, 한 두세 개 정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제일 급한 걸로 따지면 안 좋은 거를 바꾸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신발도 9%밖에 안 되고요. 작도 7사 28이고 70% 작되어 있는 거고 AD 없는 템들이 그나마 제일 바꿔줄만 하겠죠? 웅추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15% 이런 거 투도할 수 있는 템들도 있고 데아시도스도 하프이어링 같은 거 30%짜리 18% 투도해도 많이 오르잖아요. 그런 것도 괜찮죠. 그리고 메커 추업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. 근데 이건 또 에디가 돼 있어가지고 당장은 좀 애매할 것 같고 네. 카운목도 이제 계속 카운 돌아가지고 추업 같은 것도 좀 있는 거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무기도 나쁘지 않죠. 사실 17성 되어 있는 거 사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아요. 저라면은 그냥 에디 두 줄에 욕심내서 100 주업 해가지고 100억 들어오면은 다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것 같은데 장신구더라고. 그 정도면은 딱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보스 장신구만 바꾸는 거 말씀하십니까? 아니요 방어구하고 다요. 시나리오는 에디 두 줄에 위장 9% 해가지고 이제 30% 완작하고 100 주업 정도면은 그래도 한 아 근데 요새 에디가 비싸가지고 V당 한 15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못해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. 1, 2, 3 4, 5, 1, 2, 3, 4, 5, 6, 7, 7, 7, 10, 8, 9, 10, 100억. 아, 100 몇십억까지는 필요하겠는데요. 우리 장신구들이 대아시도스 쓸 거면은, 아싸리 하프 18%나 15%짜리 토도하면 좋을 것 같고.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일단은 방어구 악셀을 바꾼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가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네 그럼 일단 방어구하고 장신구 바꾸는 쪽으로 생각해봐야겠네. 네네. 에디 두 줄로 백추 좀 깔끔한 것들 있잖아요. 나중에 팔기도 좋은 템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때 천천히 스타퍼서도 좀 하고 유저 미술 나올 때 그때쯤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직작이 하기 싫다 직작이 하기 싫다 있습니까?
어찌하든 일단 웬만하면 피해야죠. 아, 피하고 싶으면은 현재 있는 템에서요 그냥 아이템을 하나씩 사오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기본 구성이 돼 있으니까 현재 있는 템셋에서 돼 있는 걸 사와야 돼요. 17성 30작 15퍼 둘둘이요? 절대 못해요. 지금 아이템이 얼만데? 지금 상위만 30억까지 들어가는데 17성 둘둘에 에디터를 들어올 거면 그게 30억인데 하나당 앱솔은 더 비싸고 이게 상위가 한 25억 30억 정도 할 거예요. 그러니까. 갑자기 또 말 바꾸네. 그게 30억일 정도 할 거예요. 17성 아우 이런 거 아니에요. 이게 35억이란 말이죠. 근데 이게 37억이잖아. 문제가 뭔지 아세요? 이게 팔린다는 게 문제라죠. 자 이게 38억이죠. 6에 72에 15% AD 두 줄이 39억. 이게 39억이거든요. 15%에 6에 40줍 이게 27억. 이게 싸게 올라온 거지. 이게 45억. AD 2.5줄에 5에 76줍 이게 40.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. 지금 100억을 들고 오면은 템 맞추기가 2개 3개 맞추면 끝나니까 100억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차라리 미래 지향적 템 세팅을 해서 직접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. 나머지 아니면 사와야 되니까. 아니면은 17성 자체도 비싸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고민 해결 되신 것 같나요? 아, 네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